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뭘까요? 휴젤과 AD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퍼스텍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코스메카 코리아, 솔브레인, GS리테일, HL만도, KCC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시청자분들,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어떻게 잡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분이 그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후반전 이어갈 텐데 어떤 종목이죠? 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휴젤이고요. 휴젤이요? 이 휴젤의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 네. 아마 이제 당분간은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분기 국내외 그 톡신 및 필러 성장을 통한 뭐 실적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한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왜 기대감이 남아있냐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재고가 쌓였던 것이 2023년에 일부 좀 소진이 돼서 또한 이제 그게 수출 회복 흑세를 보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영국이나 주요 6개국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향후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가장 이 휴젤에 따른 이슈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메디톡스입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 측이 최근에 이제 보툴리눔 톡신에 따른 균주 문제를 미국 그 ITC라고 있는데 소송전에서 다루지 말자고 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막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들을 통해 휴젤과 그 메디톡스에 따른 이슈가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주요 포커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받아들여진다 하면은 사실상은 균주의 출처 문제에 따른 소송에서 좀 제외하게 된다 하면 결국은 휴젤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환사채의 그 발행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젤 한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탈이 많았는데 그걸 떨쳐내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여섯 번째는 뭐죠?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지난주부터 그 주가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죠. 그쵸. 그리고 오늘도 지금 상승폭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35,150원 신고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실적에 의한 신고가를 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아무리 그 고공행진 하더라도 저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2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뭐 300% 이상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이 국내 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이제 이 멀티 브랜드 샵 중심으로 심투율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샙주, 기조, 이 OTC 쪽에서의 주문량이 지금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관심은 좀 미국 쪽을 중심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중소형 어떤 화장품 업체가 아니라 지금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고가 그 거래도 대형 쪽에서의 이 실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그 캐파가 가장 좀 커지는 모습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시장이 어렵지만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그 AD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네. 사실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오늘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주문형 반도체 설계, 판매하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TSMC의 그 VCA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밸류 체인 그 어그리게이션 게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선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그 DSP 협력 파트너사로서 관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국내 1위 그 디자인 그 하우스 그 동사가 국내 1위 디자인 하우스긴 한데 3나노 공정 기반의 서버형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DSP 부분에 그 고객 그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연관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통신용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와 차세대 그 통신용 반도체 개발 계약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삼성전자와도 연계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통신용 반도체에서도 그 프로젝트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체적인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연관성을 잘 우리가 따져보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솔브레인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었죠. 네. 특히 이제 이 전반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메모리 쪽에 대한 이 감산 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도 실적 발표 나온다면 계속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감산 영향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4분기 때 이 평택 3 공장이나 테일러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면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이 반등 영향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쪽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 디스플레이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 재료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반도체에 대한 전반 기업의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만 이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에서는 좀 탈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우선 9월 달부터 거의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 어떤 소재 기업들 중에 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높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까지 두 분이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나란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한미반도체고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예, 지금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중국에서 미국과 일본 산의 그 반도체 제조 원료에 따른 반도핀 관세에 따른 네. 연장 검토를 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HBM 따라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지난 8월에부터 지금 9월까지 7월에서 8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좀 SK 하이닉스 양의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SV, TV 그 본더 수주를 약 1,000억 원 이상 받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한데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그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난달에 그 동사의 부회장, 그러니까 곽동신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 곽동신 부회장이 연이어 좀 주식을 장내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또 HPSP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HPSP가 그 한미반도체가 HPSP의 그
그 지분을 좀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곽동신 부회장이 일부 지분을 줄이고 한미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소홍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GS 리테일. 뭐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BGF 리테일보다는 GS 리테일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있죠. 네. 역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분기도 지금 영업이익은 1000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뭐 편의점 전체적으로 어떤 그 코로나 영향 또 이제 소비 심리 둔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업은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현재 보면은 GS 리테일도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지금 이게 비편의점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이 변동성이 GS 리테일의 이 실적 추정치에도 크게 영향을 더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뭐 3분기부터 그렇지만은 지금 이 비편의점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좋게 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3분기 때 100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 15% 이상의 좀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호텔 말씀드렸던 이 홈쇼핑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호텔 쪽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호텔 쪽 수익은 좋지만 지금 홈쇼핑 쪽에서는 취급고가 약간 감소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호텔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입으로 만회하고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는 연말까지 간다면은 이 4분기 실적은 3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GS 리테일까지 편의점 관련 주 하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유진테크고요. 네. 이 유진테크 역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인데 그렇죠. 반도체 그 전공정 장비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웨이퍼라고 있습니다. 이 웨이퍼에 대해서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특징이 있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제조 장비 공급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뭐 동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따른 그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그 같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좀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의 반도체 한 40%를 중국 시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0%를 뭐 우시 공장에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공동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진테크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복합된 요소들을 통해서도 유진테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세나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도 매수는 가능해 보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진테크까지 이렇게 반 소장님은 지금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연달아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 뭐죠? HL만도. HL만도. 네. 주가가 지금 7월 초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네. 현재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이 어떤 그 추정치 실적이 2분기 때도 그렇지만은 이 3분기 때 2분기 실적 발표 나온 다음부터 3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주가로 지금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뭐 고객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공장 라인 전환이 지금 활발히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HL 반도에 대한 이 부품에 대한 수주 부분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북미 쪽에서 파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영향이 또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높은 이 반도
그 이 자동차 이 부품주에 대한 수주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HL 반도 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3천억 이상이 좀 평가를 되는 게 이 3분기보다 4분기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레벨 3,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는 HL 만도에 대한 이 자동차 부품의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갖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L 만도까지 함께 자동차 부품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퍼스텍이고요. 퍼스텍. 이 퍼스텍은 방산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도 하고 있고 뭐 유도 무기부터 해서 다양하게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방산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계약이 LIG 넥스원과 뭐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카이 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은 이 퍼스텍도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LIG 넥스원과 카이 쪽으로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퍼스텍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시적인 상승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뭐 지상 분야의 무인화 장비 등의 뭐 장애물 개척 그리고 또한 폭발물 탐지에 따른 로봇도 그 조작파를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도 같이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것은 좀 논외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좀 더 이슈가 크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통해서 상승을 했을 때 아래 좀 지지 구간을 두고 지금 주가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상승을 했을 때 일부 구간을 좀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수익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텍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계속 긴장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KCC.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경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선 반등이 좀 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자재나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도료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은 좀 제한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 조선용 도료나 여러 다른 사업 쪽에서의 도료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이 뭐 자동차 그리고 이 조선 이쪽 산업이 그나마 사이클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수주에 대한 부분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 이 선박용 이 코어팅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지금 원재료 가격이 하락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KCC에 대한 관심은 지금 정도에서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메탈 실리콘이나 이 메탄올, 이 원재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이 KCC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전반 기업의 산업 성장성 봐야겠지만 이 원재료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 주의를 하면서 이 KCC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게 목표 주가를 35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35만 원 이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떨어지는 저평가 구간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KCC까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소개해 주신 종목들 중에 하나 골라주시고 가격차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한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인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현재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100원을 지정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한 10%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330원으로 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점 라인을 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를 주셨고요. 이성욱 차장님은요? 솔브레인이고요. 목표 주가 26만 원, 손절가 2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바뀌게 나왔는데 퍼스텍과 솔브레인을 두 분이 각각 정해 주셨으니까요. 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